가보자. 이과에 본문서 한 줄로 요약하면. 자, 내용 요약 1번. W를 뭐지? 안녕, 아니, 아닌데. 변호사가 아닌데. 아니, 괜찮은데. 그냥 이거 모른다고 치고, 플라스틱이나 버려진 장난감 들로 경이로운 풍경이나 다른 그림들로 보이게 한다. 2번. 또 다른 군가의 지네틀릭스 보다 멀어진 커피잔으로 찔러낸 예술 중심을 만들었다. 오케이, 3번. 이들의 작품은 눈에 지그재그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오케이, 중요한 문법 부분이나 가봅시다. 자, 여기 또 1번 보니까 All things that cannot be, 땡땡, 땡땡이 될수 없는 모든 것들 그랬죠. 여기도 지금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거 위치에 쓸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자, 따라해보세요. 최수종의 보스는 A씨, 노태우, 전두환, 개식기. 여기 지금 싱이 나왔지, 싱. 싱이 나오면 됐습니다고 했잖아. 그치? 저번에 그 우리 해설지에 뭐 위치나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위치 나온 거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죠. 그런데 금년에 EBS 교재에서 한번 지금 나왔어. 사실 선행사가 싱으로 끝났는데 뒤에 위치가 나온 게 하나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공식적으로 슬슬 인정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조짐은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시냐 위치냐 이렇게 선택하라면 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위치하냐, 후냐, 이런 걸 선택하면 당연히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앞에 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2번도 보니까 대 이후에, 지금 관계대명사, 이건 목적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뭐 한다 그랬는데, 뭐를 한다가 안 나왔잖아, 그치?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승인지 여러 가지 일들이야. 이것도,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된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pictures, 그림들 그랬는데, 비동사 없이 pp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뭐로 만들어진 그림들 그런 뜻이에요. pp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몄잖아. 과거 분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pictures, 땡땡, 픽처스 땡땡땡 아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픽처하고 주어인 아 사이에 뭔가 길게 긴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림들은 뭐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한 작품들은 하고 여기도 those works하고 아 사이에 뭔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 본문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간격이 멀때뭘 조심하라고? 수의 일치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4.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예술가들이 더할 때,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할 때,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오, 여기는 지금 that 이하부터 junk까지 여기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저는 크가 쓰레기야, 쓰레기. 자, 그럼 여기 that부터 junk까지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그뭘 조심해야 되냐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시요? consider A야. A를 B라고 생각한다야. 그럼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A가 있어, 없어요? A가 없는 거야.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things지. 그리고 junk가 뭐야? 그렇지, B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인데, 겹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A를 앞으로 빼준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get 이하부터 junk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things를 꾸며주고, 이 things가 주어지, 이제. 그러니까, 복수 나왔잖아, things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아가 나온 거죠. 아, 앞에 보니까 정크 그래서 단수 명사가 나왔잖아. 이 주어는 싱즈인데 이 주어의 동사는 아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긴 지금 그 중간에 뭐 껴있는 거야.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좀 있으니까 이럴 때 특히 이 동사 바로 앞에가 단수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 애들 쓰레기 되게 많이 틀려서 그래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are reborn 다시 태어납니다. 그뒤 as는 또 양태 때리 자, 양의 자격이지, 자격. 뭐로 태어난다는 거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The giant pictures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al artist Tom Deininger.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made from, 얘가 made from이 과거분사지. made from부터 다이닝 것까지가 다 뭐를 꾸며주는 거야? 그렇죠. 과거분사라고 했어요. 과거분사. 자, 환경예술가 팜 다이닝거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이 one of a kind. 여기 a kind는 일종의 그런 말이 아니라 독보적인 그런 한 가지 재탄생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거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잘 봐봐. 여기도 지금, 아가 나왔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완이 나왔네, 완? 그치? 그럼 이거 주어가 단수란 얘기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뒤에 단수, 동사, 단수 명사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쓰레기일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앞에 문장처럼 주어와 동사 사이의 간격이 되게 길잖아요. 쓰레기일지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up close, 가까이서 바라보면 이렇게 brightly colored creations, 빛날 정도로 채색이 되어진 그런 창작물들이 look like a mixed 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ires, wire 했습니다. 이렇게 밝게 빛이 나는 창작물들이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지. 이걸 look like도 뭘 조심해야 돼?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거지. like는 전치사잖아. 좋아도 아니지, 그치요? 뭐처럼 보이냐면은 mixed up, 혼합되어진 게, 저기 뭐야, mess, 그 쓰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보인다는 거야. 엉망진창, 뒤섞인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야. 근데 어떤 쓰레기냐면 깨진 플라스틱도 있고 원치 않는 장난감도 있고 구부러진 철사도 있는 그런 뒤죽박죽 엉망진창처럼 보인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대시가 나왔어. 하이픈. 이거는 즉 이런 말입니다. 즉, all things,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대 이후에 주어 안 나왔잖아, 그렇지? 재활용이 되어질 수는 없는 그 모든 것들. 아, 깨진 플라스틱, 원치 않는 장난감, 그리고 구부러진 철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뒤죽박죽 섞인 쓰레기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면 멋있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거 하나도 그 따로따로는 쓸데없는 거지. 재활용조차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from far away 하에 뭐 그러나 아주 멀리 떨어진 것으로 붙어 볼 때는 they appear to blend together into marvelous landscape or other paintings 그랬어. 거기 appear도 이 형식 동사지. 아까 우리 look like 나왔잖아. 똑같은 단어지요. 뭐뭐처럼 보인다지. appear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자, 그 그림들은 무엇처럼 보인다? 함께 섞여 있어서 무엇이 된 것처럼 보여? Marvelous, 놀라운 풍경 또는 다른 그림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용 이해됐죠? 자, 또 넘어가서 보니까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어요. 대열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는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한다. 비동사 뒤에가 주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의일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There is also an artist who shows that even disposable cups can be used as artistic materials. 또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그랬지. 어떤 예술가야? 보여주는 예술가지. 뭐를 보여줘? That 이하 늘 보여주는 예술가지. 심지어 일회용 컵도 예술적 재료로 can be used.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됐지요? 여러 해 동안 드네스 리치라고 하는 예술가는 has turned used coffee cups into brilliant art exhibitions. 여기 turned 네모치고 뒤에 into 네모치면 turn A into B죠. A를 B로 변화시켜 주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사용이 된 커피잔을 아주 빛나는 예술 전시물로 그렇게 변화시켜 바꿔 오고 있습니다 이거지.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어떤 컵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후에 그녀는 페인트, 그려요. 뭐를? 어떤 독특한 디자인을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야? Hangs it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행은 걸어둔다, 이런 얘기지. 여기 앞에 페인트하고, and 뒤에 hangs가 병렬로 이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다른 많은 그림이 그려진 컵과 함께, 그것을 걸어놓는데 어디에다가 걸어놓는다 그랬어?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잖아요. 마지막 명사까지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디 앞에 걸어놓는다는 거야? 창문이나 예쁜 백그라운드 배경 앞에다가 걸어둡니다. 됐지요? These walks from rich and dining 이렇게 리치와 다닝거에게서 나온 작품들은 not only a but also big one 일거 아닙니까? 눈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provoke,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뭐를? 환경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